아, 너뭐 하고 있니? 이러네요. 너뭐 하는 중이니? That's all. What are you doing? 저 무엇을? 무엇을? What? 너는 하고 있니? You are doing은 하나도 안 묻는 것 같고요. You are doing을 묻는 느낌 들게 해줘야 되지 않나요? Okay, 그래서 너뭐 하는 중이니? What are you doing?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1번 비동사죠. Okay, 두의 뜻이 뭐예요? 하다죠. ing 부서 하는 중이니까 하는 중이다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저 설거지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 예, washing. 그렇죠. 그래서 나는 씻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 am washing 무엇을? I am washing the dishes. I am washing the dishes. 오케이, 훌륭했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이거 왜 옆으로 안 넘어가냐? 터치를 하는데 터치가 안 먹어. 오케이, I am washing the dishes 살펴봤고요. 조금 위로 올려야 되겠다. I am washing the dishes. 계속해서 다음 표현. 제가 어디서 그섬 독조를 찾을 수 있을까요? Where can I find the island?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서? Where 제가 찾을 수 있나요? Can I find 그섬 독조를? 그렇죠. Where can I find the island doctor? Where can I find the island doctor? 오케이. 그랬더니 뭐 대신에 암만 길어봤자 뭐 쓰면 돼요? The island 그렇죠. 그섬 독도 대신에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해주면 충분히 대답이 되겠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You can find it 그렇죠. You can find it in the east of Korea. 오케이. 그래서 넌 찾을 수 있다? You can find. 무엇을? 어디서? In the east of Korea. You can find it in the east of Korea. In the east of Korea. In the east of Korea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Where? 그래서 is는 못 해주었고 the island 독도 해주었으니까 in the east of Korea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The island 독도. 그렇죠. Where can I find the island 독도? 오케이. 그래서 다음 표현. 그들은 몇 시에 구미에 도착할 것인가요?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요? What time will they arrive? 그렇죠. 몇 시에? What time? 그들은 도착할 것인가요? Will they arrive? 어디에? 그렇죠.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Gumi?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Gumi? 오케이. 그래서 여기 in Gumi는 구미에니까 여기가 구미죠. 그렇죠. 그럼 그들은 여기에 몇시몇 시에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대신에 뭐 쓰면 돼요?
What time 대신에 뭘 쓰면 됩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구미에, 그렇죠. 구미에 대신에, 인구미 대신에 이십니까? 그것입니까? 구미에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어디라고 물었는데, 그것이라고 대답할 일이 있을까요? 오케이. 여기에 이렇게 대답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들은 여기에 3시 정각에 도착할 거야. They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도착할 것이다. They will arrive. 어디에? 어디에? Here. 몇 시에?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그러면 here는 뭐 대신 왔어요? 인구미, 구미에, 여기에. 바꿔 쓸수 있고, 여기가 구미니까. At 3 o'clock은 3시 정각에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at 3 o'clock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at time What time will they arrive in Gumi?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They will arrive here at 3 o'clock.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는 어디에서 책을 빌리니?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됩니까? Where? Do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번엔 양념치 안 들어갔고 문장의 종류 세 가지 중에서 뭐? 저 2번 하다시죠. 그래서 어디에서? Where? 너는 빌리니? Do you borrow? 무엇을? Books. 그렇죠. Where do you borrow books? Where do you borrow books? 오케이. 그랬더니, 책들 대신에 쓸수 있는 게 있는데, 썼나? 모르겠네. 그렇네요. 책들 대신에 뭐라고 하면 돼요? 그것들이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책들이란 말 대신에 그것들. 그래서 저는 저 책들, 그것들을 그 도서관에서 빌립니다. You? 난인데요? 네. I bought all them. 그렇죠. 그래서 나는 빌린다. I borrow. 무엇을? Damn. 어디서? I borrow them at the library. I borrow them at the library. 그러면 them의 뜻은 뭐예요? 오케이. they는 뭐예요? 그것들이, 그들이, 얘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데이고요. 얘는 무엇을이나 누구를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을, 그것들을, 누가, 그것들이, 누가 하고 누구를은 다르죠. 오케이, 그래서 뭐 대신 왔어요, 댐은? 그렇죠. At the library는 그 도서관에서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 도서관에서, 그렇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at the library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Where? 스. 그게 아니고 books죠. Where do you borrow books? I borrow them at the library.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고요. 두 문장 남았는데요. 두 문장 다음 시간에 목요일이죠.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앞에 했던 것들 복습할 거니까 should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